뭔가 좀 손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자꾸 손이 가. 쓱 손이 막 미끄러져. 어? 내가 만지는 게 아니야. 난 손 올리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강영욱의 견종백과입니다. 드디어 닥순2가 왔습니다. 닥순2가. 먼저 닥순2는 너무 유명하죠. 제가 같이 출연하고 있는 걔는 훌륭하다의 이경규 형님이요. 견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닥순2를 먼저 말합니다. 닥스는 오소리고요. 훈트는 독일말로 사냥개입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닥순2는요. 그 FCI 그 세계축견연맹에서 뭐 무슨 그룹 무슨 그룹 무슨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닥순2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닥순2는 어디에도 끼지 않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그룹인 거예요. 닥순2는요. 아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별명이 저 그 핫도그인가 소세지인가 하여튼 소세지 독이라고도 하고 핫도그라고도 할 정도로 다리가 좀 짧아요. 이렇게 좀 짧습니다. 더 짧은 친구들은요. 앉았어 안 앉았어 라고 할 정도로 시그니처라고 해야 될까요? 이들의 상징적인 건데 저도 그저 유튜브로 봤어요. 얘네들 얘기도 핫도그 이렇게 저 옷 입혀가지고 달리기 하는 거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 뭐 강아지 키우면서 삶의 재미죠. 해보고 싶은 분들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저 닥스턴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 세 가지입니다. 이게 숏헤어라 그러나 스무드라 그러나 이렇게 짧은 털이 있고요. 이것보다 조금 긴 털이 있어요. 어우 걔네들 너무 이뻐. 롱 헤어 닥스턴트 걔네들 너무 이뻐. 또 하나는 와이어 헤어드가 있어요. 이 와이어 헤어드는 한국에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희끗희끗한 색깔인데 멧돼지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완벽한 보호색이고 털도 빳빳하고 딱 보면 어? 다리 짧은 슈나우저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미용법도 그 친구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또 이 친구의 사이즈는 스탠다드, 또 미니어처, 또 레빗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레빗이라고 하는 닥순2는 체감상 얘보다 작았어요. 그 말 자체가 레빗이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아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도고요. 이 친구보다 조금 더 길고 키도 크고 몸무게도 나가는 친구. 그런 친구들을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소리를 잡았던 친구들은 스탠다드 닥순2들이 많았고요. 보통 5kg 전후인 친구들은 못 잡아요, 오소리. 오소리 못 잡아요. 얘네들이 오소리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짖음입니다. 동굴 속에 들어간 동물을 쫓아서 짖잖아요. 너구리든 토끼든 오소리든 얘네들이 귀가 아파가지고 기절을 한대요. 이 닥순2의 짖음은요 구글링을 해보셔도 알겠지만 엄청나요. 닥순2가 지는데 어떡하죠? 이거는 새가 나는데 어떡하죠? 이거랑 맛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적도 있어요. 어우 옆집에 대형견 키우나 보다 라고 딱 봤는데 조그만 닥순2였대요. 그 정도로 이 울음통이 대단한 걸로 유명합니다. 이 3개월 된 닥순2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아마 그 자리에서 녹을 가능성이 커요. 너무 이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요 이렇게 예쁜데요 예민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좀 잘하면 최고의 반려견이 무조건 잘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좀 방치해서 키우면 조금은 위험하고 시끄럽고 위협적인 개가 될 수 있으니까 훈련은 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량도 뭐 이렇게 다리가 짧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엄청 많아서요. 이 친구 산책은 보통 가볍게 한 바퀴, 두 바퀴 아 요거 아니에요. 뛰고 달리고 해도 절대 지치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위는 운동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래는 운동을 하기가 좀 많이 힘든 애들이에요. 요 다리와 허리가 이 욕구를 채우기에는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또 저 해변에 가면 모래사장 있잖아요. 그런 데서 뛰어놀게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있잖아요. 계단 올라가는 거 에이 문제 안 된대. 문제는 내려갈 때 허리 충격이 좀 많다고 하니까요. 계단 사주세요 계단.
지가 뛰고 내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맞겠어. 얘도 그러나? 그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나요? 네, 엄청 좋아해요. 그죠? 한여름에 더운데도요, 이불 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있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 우리 게 어디 갔지? 하면은 이불 속에서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털 짧은 딱순트를 이렇게 좀 만져보신 분, 예뻐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느낌이 뭔가 좀 매끈한 사람 피부 같아요. 그래서 자꾸 손이 가. 쓱 손이 막 미끄러져. 어? 내가 만지는 게 아니야. 난 손 올리는 거야. 어? 또 이게 털이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죠? 근데 빠져 박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털 문제, 지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 파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언제 많이 파양하시냐면 1년 미만의 딱순투들이 사실 파양이 많이 돼요. 이 장난기가 대단하거든요. 혼자 막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짓고 좋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또 얘네들이 파는 걸 좋아하잖아요. 잠깐 실수하면은 뭐 저거 뜯어놓고 이거 파놓고. 그래서 예쁜 모습에 반해 입양했다가 중간에 파양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감당 못하겠으면은 처음부터 키우시면 안 돼요. 진짜로. 나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어떤 주인이건 간에 훌륭한 주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허스키들은요. 맞아, 우리 주인 별로야.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 주인 최고고 우리 집보다 좋은 주인 없고 문제는 네가 있어. 그래서 보통 딱순트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요, 나의 고마운 절친이라고 하는 느낌들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남들은 나를 보고 뭐라 할지 몰라도 너만은 나를 좋아, 이거 좀 믿음이 있어. 그래서 항상 미안해서 하나 주고 고마워서 하나 주고 나중에는 비엔나가 돼 있어. 얘가 씨. 이 친구는 저 딱 봐도 알겠지만 몸이 호리호리한 편이 아니에요. 있을 거 다 있고 꽉 찼어요. 그런데 다리만 짧은 거야. 그렇다 보니까 점프도 좋아하고 활동량도 많고 달리기도 빠르고. 그래서 젊을 때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딱순투가 식욕이 좋아서요. 봐봐, 계속 주잖아. 식욕이 좋아가지고요. 뭐 보호자님 실수로 할머니 집에다가 한 두 달만 맡겨놓죠? 진짜 이게 개인지 소세지인지 구별이 안 가요. 서 있는데 앞가슴이 땅에 닿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산책하고 오면은 여기가 쓸려 있어요. 그 정도로 살이 찌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허리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계절성 탈모가 조금 있어요. 건조해지는 겨울이 되면 눈 주변을 시작을 해서 배 쪽, 등 빼고는 싹 다 빠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탈모도 있어서 이 먹는 거, 영양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실제로 얘네들의 난이도는 한 7, 8 되거든요. 키우는 보호자님들은 동의 안 할 겁니다. 3 정도지 뭐. 말티즈보다 키우기 쉬워요. 다 이상해져 있어. 다들. 그래서 절충해서요. 7.5 대 3, 4이면 한 뭐 5다. 네, 5 정도. 네, 조용히만 시킵시다. 그것만 하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얘네들은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게 없어. 닥순트는 우정이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냥 내 친구가 하는 말이 맞는 거잖아. 또 편들어주고. 근데 얘네가 그럽니다. 그래서 찐친이다, 닥순트는.